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만이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는 묵은 감정들,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과의 풀지 못한 오해, 때마다 저지른 크고 작은 실수들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이걸 살아생전에 하루빨리 풀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난 당사자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상처로 남으니 이보다 못할 짓도 없겠습니다. 지금 제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살아온 인생을 복기하며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인격적인 성숙과 지혜로움 그리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산은 생전에 증여를 해야 하는지 사후에 유산 상속을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사인업보를 하루빨리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인업보를 씻고 노후를 가볍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인업보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좀 덜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업보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울타리 밖을 넘어 널리 사용되고 있죠. 질병의 업보, 전생의 업보, 인생의 업보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업보라는 그 말뜻이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제가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여러분 가슴에 팍 와닿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업보는 다른 말로 죗값입니다. 이러면 느낌이 확 와닿죠? 그래서 살면서 쌓아온 그 업보, 죗값을 좀 가볍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인업보를 씻고 노후를 가볍게 사는 비결. 첫 번째,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때는 어려서, 세상을 너무 몰라서, 사느라 바빠서,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자신조차 건사할 능력이 못 돼서,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이유와 사정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모진 말을 하고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포함해서 마음과 몸에 상처를 남긴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자식을 위하는 일인 줄만 알고 강요하고 억지로 시키고 몰아붙였는데 세월 지나 되돌아보니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이놈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또는 부모로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어렸으니까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겠지. 이러면서 덮어두고 외면한 채 세월만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건 아주 끝까지 자기만 편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린 나이였지만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상처가 되어 있을 게 분명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사과를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비겁한 것이고 업보는 점점 더 커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그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냥 자기 속 편하자고 건성으로 미안하다 툭 한마디 던져놓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상대를 또 속이 좁네, 뒤끝이 있네 비난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냐며 항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빨리 풀어지고 늦게 풀어지고는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과를 받고도 흔쾌히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툭 털어내버려 한다면 그건 자신의 죄값을 너무 가볍게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고 또 빌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픈 마음 가라앉을 때까지 다독거려야 되는 거고요. 용서는 진심이 전해지고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사과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거니까 용서해 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쌓인 업보를 씻고 노후를 가볍게 사는 비결. 두 번째, 남에게 당한 피해는 훌훌 털어버려라. 남에게 돈 빌린 것은 쉽게 잊어버려도 받을 돈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에게 피해 준 것은 까맣게 잊어도 자기가 받은 피해는 가슴에 아로 새기며 삽니다. 그 치욕, 분함, 당혹스러움, 배신감을 한날 한시도 잊을 수 없어 무슨 큰 덩어리가 뭉쳐있는 것처럼 늘 가슴은 답답하고 얼굴에는 열불이 올라 화끈거리며 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은 저리다 못해 아리기까지 합니다. 답답한 가슴 때문에 어디로라도 헐헐 뛰쳐나가 찬바람 맞으며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는 훌훌 털어내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연놈들이 밉지만 그 사람들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간이 덜 돼서 그랬겠지 하며 억울한 심정을 그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살았으니 남들 눈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후로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은 그 업보를 지고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쌓인 업보를 씻고 노후를 가볍게 사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 원한이나 복수심을 버려라. 원한과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죽어서도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미련이 남아 이승과 구천을 넘나들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원한과 복수심은 살아서도 우리를 지옥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편하게 쉴 수도 없게 만드는 아주 몹쓸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의학에서 어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정체되거나 성분이 변화된 것으로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 더러운 피, 즉 죽은 피를 말합니다. 어혈이 생기면 결국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처럼 원한과 복수심은 어혈과도 같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원한과 복수심을 갖고 살면 원수를 갚기는커녕 우리가 먼저 병들어 죽기 십상입니다. 가해자들이 예뻐서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신이 살기 위해 복수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일들은 훌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나쁜 년놈들은 언제 어디서건 그 업보는 받게 되어 있으니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앞만 보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즐거운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진정한 복수는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짜릿하고 강력한 복수도 없습니다. 쌓인 업보를 씻고 노후를 가볍게 사는 비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다음 생의 숙제로 남겨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관계는 그냥 끊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생의 숙제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인연을 맺고 사는 가까운 사람들과 맺힌 것을 풀고 살아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남에게 당한 피해는 훌훌 털어버리고 원한이나 복수심은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죠? 아시다시피 인생 짧습니다. 빨리 업보를 씻어내는 일을 시작하시자고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씻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랑만 하기도 짧은 인생 하루빨리 쌓인 업보를 씻어내고 평안한 노후를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씻어내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